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5명 중 4명의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로 무증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관련 도민 정신건강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세종병원 화재 이후 침체의 기로를 걷고 있는 미량역 주변에 활성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보 운전 표시와 비슷한 실버 마크가 도입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5명 중 4명의 확진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로 40대 김해 확진자는 이라크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직장 동료인 거제 확진자 2명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입니다. 합청 거주 확진자는 멕시코에서 체류하다 지난 13일 입국했으며 이들은 모두 무증상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15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8명입니다. 경남도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도민 정신건강 조사를 한 결과 도민의 79.7%가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38.8%가 우울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두려움에 대해서는 자신의 감염 71.4%보다 가족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82.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경남도와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층 대상별 맞춤형 심리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경남도가 한국조사협회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도내 만 19세에서 69세까지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 변인, 대처 효능감 등 20여 개 항목을 온라인과 전화, 면접 조사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8살 A씨는 지난 1월 창원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 3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진해구에 코로나19 감염 우려자가 발생해 행정에서 조치 중이다는 허위 보고서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병원 업무와 보건소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퍼뜨린 점을 봤을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역세권은 이 역주변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땅값도 높고 상권이 살아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미량역 주변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 2018년 세종병원 화재 이후 침체의 기로를 걷고 있는데요. 미량 시내 상권과도 연관이 깊은 미량역 주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량역 주변입니다. 사람들이 한창 오가는 낮 시간대인데도 조용하기만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드문드문 활기를 찾기 힘듭니다. 인근 세종병원 화재 이후 상권 침체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곳곳에 문을 닫은 가게들로 역세권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불이 나는 바람에 또 더 인구가 유동 인구가 줄어가지고 아주 침체된 동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상권은 거의 죽어서 옛날에 번성했던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밀양 원도심 가곡동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밀양역이 있습니다. 38년 역사의 낡은 밀양역은 200억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합니다.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4,000제곱미터인 현재 규모는 3배 이상 넓어집니다. 내년 7월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2월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승강장 등 역 주변 재정비와 함께 밀양 명소 홍보 사업도 진행됩니다. 밀양시의 명소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밀양역이 동방선상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밀양역 신축을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밀양 시민들의 밀양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역 주변 상권과 주민 생활 공간의 변화도 시작됩니다. 역세권 부활이라는 목표로 청년층이 살기 좋은 동네가 만들어집니다. 20년 가까이 텅 비어 있었던 폐 공장 부지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창업교육 1번지로 조성됩니다. 방치된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을 주민들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며 주민이 동참하는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곡동을 찾아서 여기 활동할 수 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진다면 활력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것입니다. 그것의 그 조기 정착은 주민들의 의지입니다. 밀양역 재건축과 가곡동 도시재생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건 2023년입니다.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밀양역 원도심 부활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60대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점점 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는데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초보 운전 표시와 비슷한 실버 마크가 도입됐습니다. 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1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터널 폭발 사고부터 2019년 5월 차량이 그늘에서 쉬고 있던 인파를 덮쳐 2명이 목숨을 잃은 통도사 사고까지. 두 사고의 공통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라는 점입니다. 창원 지역의 고령 운전자는 2만 5천여 명.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는 1,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실버마크가 15일부터 배부됐습니다.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잘 알려지지가 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이런 스티커도 배부하고 하면은 조금 더 홍보가 좀 많이 되면은 어르신들께서 협조를 좀 많이 하실까 싶어서 이번에 만들어서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스티커 종류는 두 종류로 스마일 실버 마크는 운전석 앞 유리에 부착해 고령 운전자를 표시합니다. 또 다른 스티커는 스마일 실버 캐릭터로 초보 운전 표시처럼 조수석 뒤쪽 유리에 붙여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당부합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증만 가지고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를 부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배려도 좀 있을 끼고 또 그대로 가도록 해도 여러 가지 양보도 좀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실버마크가 도로 위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최근 의붓딸에게 고문 수준의 학대를 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김해시에도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3시간 만에 담임교사가 아이를 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아이의 부모인 고발인은 해당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등을 꼬집고 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행동을 했다며 해당 내용을 시청으로 민원 접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온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령군은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학대 고위험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다음 달까지 학대 고위험 아동을 선별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군 담당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합동으로
학대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우선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일영구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합천 보건소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1일 이미경 합천 보건소장을 행정과로 대기발령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공무원 노조 합천군 지부는 이 보건소장이 특정 직원에게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각종 갑질과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합천군의 보건소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지난 3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측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합천군은 이 소장의 대기 발령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를 거쳐 향후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LG복지재단은 바다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다 파도에 휩쓸려 순직한 고 정호종 경장을 LG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2년차 새내기 해경이었던 정 경장은 지난 6일 통영시 한산면 홍도 인근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다 실종돼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G복지재단은 자신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바다로 뛰어든 고 정호종 경장의 희생정신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수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오후 2시 5분쯤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남동의 3층 주택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재 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환경오염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창원 광암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도내 26개 해수욕장입니다. 검사 항목은 백사장 모래의 경우 납과 카드뮴, 육과 크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5개 항목이며 수질은 장염 발생과 관련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등 2개 항목입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해수욕장 수질과 모래 검사에서 도내 해수욕장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는 18일 실시됩니다. 이번 평가에 경남에선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자 3,944명이 164개 고등학교와 16개 학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오는 12월 3일 치러질 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9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시험실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전자기기 등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네, 경남도는 15일부터 안정적인 항공 구조 구급 서비스와 산불 진화를 위한 소방 업무용 임차 헬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차한 헬기는 미국 스콜스키사에서 제작한 S-76A 기종으로 도는 최근까지 지형 숙지 비행과 주요 임무 지형 구조 훈련 등 항공 구조 활동에 필요한 훈련에 마쳤습니다. 한편 경남도는 250억 원을 들여 다목적 소방 헬기 구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해 가야 테마파크가 개장 5주년에 맞아 행복 드림페스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는 공연 익스트림 이용 고객에게 행복 드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로 다음 달 31일까지 실시합니다. 행복 드림 쿠폰은 선착순 12,000명에게 우선 지급되며 스낵 코너나 음식점, 카페 등 테마파크 내 매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야 테마파크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18 새마을의 날을 맞아 창원시 새마을회가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창원 JK 컨벤션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찬호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우수 지도자와 회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5대 회장으로 선출된 장기영 신임 회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새마을의 날은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주민주도형 지역관광조직인 합천군관광협의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합천군관광협의회는 관광사업자와 관광관련사업자, 단체 등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입니다. 특히 관광협의회는 경남도 공모사업인 경남형 한달살이 사업에 최종 선정된 데 따라 매월 참가자를 모집해 드라마 영상 속 주인공으로 살아보기, 캠캉스 체험하기 등 다양한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광협의회는 공모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과 간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합천군청 관광진흥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시설을 돕기 위해 성금 4,200여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창원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15명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해 자율적으로 4,200여만 원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간식을 구매해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의 온라인 판매장터인 공룡나래 쇼핑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월 이벤트를 벌입니다. 쇼핑몰 입점 상품을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즉석 삼계탕 세트를,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고성 쌀 20kg을 추첨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통합 10주년 기념 이벤트인 시민의 시각으로 통합 10년의 담대라는 영상 블로그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 영상 블로그 즉 브이로그 공모전 출품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통합 10주년 기념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전에는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 통합 이후 떠오른 창원의 핫플레이스, 10년 동안 변화된 나만의 창원 맛집 로드 등 장르와 촬영 기법에 관계없이 3에서 5분 분량으로 만든 영상이면 출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우수를 포함한 선정작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31도로 예상되며 내륙 중심으로 더 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흐려져 목요일 다시 비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날씨 변동이 크니 추후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습니다. 구름이 다소 많겠고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1.5m까지 이는 곳 있습니다. 지수입니다. 날씨가 무더운 만큼 조금 강한 냉방도 괜찮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도 높아 균 활동이 활발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